우리 결혼 어떤 일로 해? 꼭 그래야겠니? 그동안 수없이 생각했어. 내가 널 정말 사랑하는 건지.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너랑 결혼도 하려고 했어. 근데 점점 자신이 없어져.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아. 여기서 더 가는 건 지치고 힘들 뿐이야. 우리 서로 합의하에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결혼 후에 더 사랑하는 커플들도 많아. 그리고 우린 누가 봐도 잘 어울려. 맞아, 우리 잘 어울려. 너 미국에서 귀국한 다음에 너희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 우리들의 교제를 원하셨고, 우리 지금까지 별다른 장애 없이 여기까지 왔어. 큰 갈등도 없었고. 그건 우리가 서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울리는 건 사랑하는 거랑은 달라. 너랑 어울리는 건 나지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정남 씨야.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해? 넌 거짓말을 못해. 네가 나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거 진심인 거 알아. 그런데 그 진심이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많은 부분 어머니 때문인 것 같아. 어머니 뜻을 따르고 싶은 게 절대적이야. 내가 제대로 본 거 맞지?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 그래. 솔직히 그게 커. 하지만 너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억지로 어머니 뜻을 따르는 건 아니야. 좋아했다기보단 네 결혼 상대로 내가 편했을 거야. 내 엄마. 혜인아, 뭐하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너희들 청첩장 어떡하기로 했어? 빨리 찍어야지. 청첩장요? 그래, 며칠 안 남았잖아. 저기 석현이랑 은원해서 오늘 중에 빨리 매듭지어. 일주일 전까지 각 집에 도착해야 돼. 너희들 바쁘면은 좀 이따 나라 아줌마 만나니까 우리가 할까? 엄마. 어. 엄마한테 드릴 말씀 있어요. 말해, 혜인아. 지금은 그렇고요. 저녁에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아무도 나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세요. 왜? 제 말대로 하세요. 알았어. 그럼 저녁에 일찍 와. 네. 어머니셔? 어. 부모님께 정말 못할 짓이다.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너한테 믿음을 못 준 것도 사실이고, 정남이 때문에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너와의 약속은 꼭 지키고 싶었어.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내 이기적인 욕심이었나 보다. 힘들게 해서 미안해.
부모님께나 잘 말씀드려줘. 나 먼저 갈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예단값이나 후딱 주고 와야지.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이따 오후에 회사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럼 이따 뵐게요. 제가 방해한 건가요? 걸핏하면 사과하지 말아요, 정남 씨. 사과할 거면 애당초 사과할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안 그래요?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아. 너랑 어울리는 건 나지만 네가 사랑하는 건 종남 씨야. 그냥 왔어. 결혼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줄 거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게 낫지 않겠니? 아니 뭘 주려고. 야야야야. 앉기 전에 차라도 한 잔 줘. 오늘 천만 원짜리 차 좀 먹어보자. 그래 알았어. 아이고 뭐 마실래? 예단값이야. 10장. 1000이야.